저희 홍어랑 꽃게 사야 돼요. 아니 오빠, 여기 바닷가 근처 이제 엄청 싱싱한 것 같아, 그렇지? 홍어가 이 한 마리, 큰 게 한 마리 7kg 정도 이상 나간대. 7kg요? 어, 이게 우리가 이거 거물로 안 잡고, 네. 밑값으로 잡아가지고 뭐 거기 생선이 상체가 하나도 없대. 아 그렇네. 나금하고 출방에 12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판대. 근데 이게 홍어가 제가 평상시에 먹었던 거랑 다르게 상처 이런 게 별로 없네요. 상처는 없지. 국산이라? 국산이라서 이게 뭐 그물로 잡고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이게 낚시로도 잡고. 확실히 그물로 하는 게 아니라 낚시로 딱 이제 국내산이니까. 철에 따라서 그물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낚시. 예. 아주 많이 삭힌 색깔이. 아주 이게 삭아서 아주 많이 삭힌 색깔이 이렇게 나. 아 오히려 많이 삭으면 색깔이 약간 거해지나요? 그렇지. 제일 처음에는 빨간색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색깔이 나와. 날라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팩인데 저렴하네. 햄 이거 꽃게예요? 이거 오늘 들어온 거야? 네, 지금 막 들었어요. 이거 밑에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17,000원. 엄청 저렴하네. 엄청 싱싱하다. 엄청 많이 샀어. 이거 안 사도 돼. 이거 갈치는 사실 예정에 없던 건데 갈치까지 사버렸어. 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가 샀지로. 엄청 싱싱하다. 맞아. 집에 빨리 가야 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 가시죠. 오늘 그 막걸리 한 세 병 사가지고 홍어 삼박 할 때, 홍탕 먹어보자. 이것도 있다 오빠. 군산 특산물 흰 찰쌀머리로 만든 것도 있고 맛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럼 이게 군산에서 나오는 막걸리네. 군산 특산물로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막걸리를 나요? 맥걸리를 나요? 맥걸리. 보니까 한다고 맥걸리 모이다. 잠깐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가면 여러 개 사가보자. 군산 짬뽕 라면도 파네. 한번 먹어봐야겠다, 들고 가서. 객싱 사다리 지나더니 잘 안 뜯긴다. 와, 싱싱하다.
안녕하세요. 흥삼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흥삼이 아빠 여자친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이제 군산에서 군산 수산시장에서 꽃게 그리고 이거 홍어 이렇게 사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이거는 이제 양념게장 만들어 주셨고요. 이건 꽃게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어 삼합에다가 그리고 군산 지역에서 나온 특산물로 만든 군산 막걸리 예, 요거 3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속이 꽉 찼네. 진짜로. 달다. 와. 야, 달달하네. 아까 내가 잘라면서 먹었는데요. 진짜 달다. 살이 많다. 저는 이렇게 크고 싱싱한 꽃게 처음 먹어봐요. 꽃게는 다 약간 좀 쪼매놨고 먹을 거 별로 없는 인식이 있는데 아까 씻는데 사료가 꿈틀꿈틀 그러더라. 약간 꿈틀꿈틀 막 이렇게 안 움직이고 꿈틀꿈틀하더라. 홍어 삼합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는 이거 한번 따라드릴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이 잘 맞잖아, 그치? 아, 홍어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와. 자, 우리
식구들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막걸리도 맛있는데요? 응. 어. 괜찮다. 막걸리 맛있다. 홍어가 골팍 쏜다. 이게 근데 거의 한 팩 정도 깐 거죠, 여기에. 근데 한 팩에 2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원래 좀 비싸대, 홍어가. 그래, 맞아. 그 국내산인데. 그래. 아, 그리고 자연산인데. 그래, 맞아. 그리고 이것도 부위마다 맛이 다르니까. 네. 그 사장님이 골고루 썰어 주더라고.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뭐 이런 부위밖에 몰랐는데 뭐 이런 다른 것도 있더라고. 맞아. 아, 이거는 이는 살 막걸리. 군산에 그 살이 또 유명하잖아. 살 막걸리 맛을 한번 보자. 와. 어때? 진짜 맛있는데요? 괜찮아? 이거 하나 드셔볼래? 그리고 이게 잠깐만. 살아있대. 살아있어. 진짜 살이 살아있다. 그렇지. 아까 내가 자르는데 느낌이 오더라. 이 홍어를 뭐 많이 삭힌지 적게 삭힌지 고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렇지? 이거 양념게장도 개가 싱싱해놨더니 맛있다. 와. 이번엔 보리 막걸리. 아, 궁금하더라고. 맥걸리. 보리 맥걸리? 맥걸리라서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리 와봐. 아, 그래도 뭐. 아니야. 여기 이제 홍어 상합 좀 더 리필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리 막 들리. 소리 막 들리. 약간 파란 색깔이 살짝 나는 것 같네. 요거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예. 아, 저 원래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술 그래.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래. 근데 어머님 따라주세요. 군산 막걸리라서 그런지 창수 없네 이거. 이거 세 가지야. 보리 막걸리, 살 막걸리. 네. 아, 이제 배가 좀 슬 차오르네. 기분 너무 좋네요. 자, 이거 또 세팅 또 리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갖고 와, 큰일났네. 오늘 저 편집해야 되는데 막걸리 너무 많이 먹었는데 좀 먹고 한두 시간 잔 다음에 해.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그냥 한마디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음식이 보통은 다 먹으면 저희 먹방 끝이잖아요. 계속 리필.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먹방할 때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오늘 군산 막걸리와 함께하고 거기 안주로 군산 홍어 네, 그리고 거기다 군산 꽃게 해버리니까 아, 이거 큰일이네. 진짜 오늘 작업해야 될 게 많은데 술을 많이 먹어버렸어. 나도 술 계속 들어가지. 아, 진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 나 엄마도 진짜 잘 먹었는데 뭐냐면 우리 포항 쪽에는 대게 가잖아. 대게는 보면 이렇게 살이 이제 다리가 다리가 막 묵게 많거든. 근데 이 꽃게는 이 다리는 솔직히 묵게 없어. 근데 가운데 이게 살이 엄청 많아. 진짜 맛있게 잘 먹은 거 같아. 그 살이 마늘뿐만 아니라 살이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꽉 차고 거기에 세네. 막 내장 있고 막 알 있고 막 이래서 막 육즙 있고 이래 버리니까 너무 야무지다 너무 그래 진짜로 여보야 너 근데 이거 저 홍어 예. 삼합 막걸리 이거 참 원래 유명한 거고 내가 원래 홍어 이거 뭐 엄청 먹고 싶은데 여기 있으면 마트에서 조금에 파는 거 이거는 먹어 보면 이런 맛이 안 나. 간질라고 해. 근데 저 안주를 이만큼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면 옛날에는 그 뭐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는 안주 많이 먹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난리 난리. 이건 안주 위주로 해가지고 술을 먹었으니까. 맞아 맞아.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계속 막 홍어 먹었으니까. 우리 아가이는 어땠어요? 아 저는 이제 군산 가서 거기서는 짬뽕 먹고 여기서 맞아. 또 이제 막 꽃게랑 막 홍어랑 사와가지고 여기서 또 먹으니까 거기서 한번 즐기고 또 여기서 생각하면서 또 즐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 네. 멘트. 전 깜짝 놀랐는 게 여자친구 홍어를 좋아해가지고 홍어를 종종 사 먹어요. 근데 그 한 팩 꽉 찾는 그 한 팩에 그게 2만 원이라길래 아, 이게 2만 원밖에 안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 그게 보통 그 저희가 사 먹고 이런 거는 저기 어디 막 수입산 이런 홍어거든요. 근데도 비싸요. 근데 이거는 맞아. 여기 국내산 자연산 홍어인데 이게 2만 원밖에 안 하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군산에 홍어 사러 또 가려고요. 또 갔어요. 이제 우리 맹안 받아 왔으니까. 예. 택배 시키면 돼. 아, 택배도 되니까. 사장님이 택배 전화하시면은 택배 보내주신다 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군산에서 공수해온 홍어 그리고 꽃게로 거기다가 막걸리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은 먹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